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제일모직입니다. 제일모직이요? 네, 매수 가격이랑 또 비중은 얼마나 실으셨어요? 10만 3천 원에 45%입니다. 10만 3천 원에 45%요? 네. 아, 혹시 오늘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 좀 됐어요. 아, 좀 되셨어요? 아, 네, 네. 좀 되신 건 10만 3천 원이면, 예. 네. 아, 그래도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 지금 손실이 나셨네요. 네. 예,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니, 그, 매도 가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언제 네. 매도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비중도 많고 해가지고. 네. 아, 네, 비중도 좀 거의 반 정도 실으셔서, 아,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적절한 매매 시점, 목표가까지 저희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1모직 정수재 이사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업황이 좋아지면 제1모직도 당연히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제1모직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네. 저도 일단은 의견은 중립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중립 의견은 뭐 추가로 추격 매수나 어떤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것만 보유하고 전략대로 가시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목표가는 이제 11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만 6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렇게 제시해드린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종목은 사실은 이제 IT 쪽으로 또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케미컬 쪽으로 또 연관되어 있고 전자재료라든지 패션 쪽까지 약간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아몰레드용 재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그 사업 쪽으로 신성장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은 삼성그룹과의 또 시너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좀 멀리 보면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입장에서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매출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대형주에서 어떤 일부 업종 그리고 일부 종목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 그런 형태이고 이 종목 역시 기술적으로 이제 유럽 위기 이후로 반등은 주었지만은 현재 모습을 보면은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박스권의 저항대가 11만 원 정도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지선을 본다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9만 원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9만 원, 10만 원, 11만 원 이렇게 만 원 단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사실은 좀 시간이 길게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9만 중간에 어떤 그 가격대를 이탈했을 경우에 9만 6천 원 정도에서 손절 가격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이 부분이 다시 10만 원을 지켜주고 올라간다면은 11만 원에서의 매물대에서 한번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시장의 최종적인 그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2차적인 대세 상승이 돼야지 동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수재 이사께서는 제1모직에 대해서 지금 반등은 나왔지만 박스권에 갇혀 있다. 11만 원대에서 좀 저항선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타이거 전문가께서는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저는 네, 네. 다른 의견이신가요? 죄송합니다. 네. 아, 네. 네, 제1모직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그 일단 상승 네.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 쪽으로 보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기적인 목표가는 저도 11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대신 조금 길게 보신다면 목표가를 12만 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9만 7천 원으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봉 차트상으로 이제 같이 보시면은요, 차트를 같이 보시면, 11만 원대 부분에, 단기적으로, 일단 직전 고점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10만 원대 부분에 저점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일봉 차트상을 보시면, 10만 원대 정도에서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네네. 자,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11만 원대 정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12만 원대 정도까지도 중기적으로는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그 반도체 소재를 필두로 한 OLED 쪽하고요. 2차 전지용 소재의 신규 공급 비중이 확대되면서 IT 부문 쪽에서는 고속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패션 부문 쪽에서는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빔폴이라는 브랜드 쪽이 꾸준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부문의 사업도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이 1조 3460억, 영업이익이 872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케미칼 부문도 지난해까지는 좀 부진한 것으로 나왔는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자재료 부문에서 그동안 적자를 지속해왔던 편광필름 부문에서도 네. 적자 규모가 좀 감소가 되면서 일단 전반적으로 실적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많으시고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저도 매도 1차 매도평가는 11만 원이고요. 조금 길게 보시겠다고 하시면 12만 원 정도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거 전문가께서는 제일모직에 대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의견과 함께 상승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의견이 조금 엇갈립니다. 타이거 전문가는 상승 쪽으로, 정수재 이사는 중립의 의견 주셨고요. 두 분 1차 목표가는 같습니다. 11만 원.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타이거 전문가께서는 12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는 비슷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중국 원형자원 제일모직 두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